탄핵 때 네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이런 논쟁은 내년 총선 이후에 다시 해도 늦지 않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과거 이런 말이 정치권에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진보는 부패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거꾸로 보수 진영의 분열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가져왔고 또 탄핵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분열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수 대통합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수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이젠 거론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저는 경남지사로 있었습니다. 경남지사로 지방에 있으면서 저한테 전화오는 우리 당 의원들마다 탄핵해서는 안 된다. 탄핵을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탄핵 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집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야 된다. 지난 대선에 나갔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나는 연설을 하고 또 관훈 토론회까지 가서 역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재집권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명복권시키고 명예회복시키겠다. 그 약속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대선에 참패하고 난 뒤에 다시 당대표가 되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프레임에 탄핵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켰습니다. 한국 최근의 정치사를 보면 전직 대통령이 당을 스스로 탈당하는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대선 앞두고 탈당했죠.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 앞두고 탈당을 했죠. YS가 대선 앞두고 탈당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앞두고 탈당을 했죠. 김대중 대통령도 대선 앞두고 탈당을 했습니다. 그것은 후임 후보들이나 후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당과 결별을 했습니다. 당과 결별을 했다고 한들 그분들이 원래 그 당 소속이었는데 그 당 사람이 아닐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다시 탄핵 프레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출당을 시켰습니다. 박근혜 출당을 두고 친박들이나 태극기 세력들이 저를 비난을 지금도 하고 있죠.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면 저는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을 벌써 떠났어야 합니다. 탄핵당한 정당으로 당이 계속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이 당은 내년 총선도 어려워집니다. 내년 총선도 국정농단 프레임, 탄핵 프레임에 갇혀서 또다시 보수 우파 진영이 분열이 되면 내년 총선 후에는 이 나라는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가게 됩니다. 개헌 저지선도 우리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목적도 사회주의 개헌을 위해서 좌파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게임의 룰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보수 우파 대통합도 필요하고 또 그 대통합을 위해서 이제 우리끼리만이라도 탄핵 프레임에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탄핵 때 네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이런 논쟁은 내년 총선 이후에 다시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리면서 내년 총선에는 보수 우파 대통합을 이루어서 저들의 사회주의 개헌을 적극 저지하는 데 한마음으로 나서주시기 부탁드립니다.